멜님. 아, 이제 유튜버가 다 됐네요. 그 깜찍한 등장. 저는 서나경이고, 여기는 전체 윤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선배는 뭐 하세요? 프로 유튜버 다 되셨네요. 유튜버가 다 됐네요. 미션 주셨어요? 미션 줬어요. 전채윤 따라하기. 게임의 규칙 딱 하나. 전채윤은 절대로 만나면 안 된다. 와. 후배들이 있다는 게참 느낌이 신기하고요. 어떤 선배가 좋은 선배일지. 나경 선배. 어, 오늘 딱 한 달. 한 달이에요? 네. 축하해요. 피디 준비하면서 궁금했던 거 이런 거 적어달라 그랬잖아요. 연예인 만나는 거에 대한 그런 바람도 딱히 없었고, 멋있어 보였던 게 캐치 코리아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 만나는 거잖아요. 다양한 사람들 만나는 거에 대한 전문적으로 보이고 싶으니까. 안녕하세요. 도도하고 파워 담당. 맞아. 방금 더 보이진 데 봤어? 근데 저는 진짜 눈만 보고 얼굴을 못 봤어. 나이대가 어린 편이기도 하니까. 맞아요. 근데 학생처럼 보이지 않고 싶은 게 있잖아요. 맞아. 페이스 딕셔너리 하시는 거 대박잖아요. 엄청 잘해주시던데요? 프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선을 넘으니까. NCT 드림이 오면 어떤 반응일 것 같아요? 절대 그분들도 불편해서는 안 되고, 저희 쪽 제작진분들도 불편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색을 많이 못할 것 같아요.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 그러면 그냥 정말 팬이에요. 네, 그 정도? 근데 너무 막 사인 받고 싶겠다. 그때그때 나오는 아이돌들은 엄청 파는데 올리언 오브도 그때 엄청 영상 찾아보면서 성적을 좀 봐야 되잖아요. 엄청 돌려보시죠. 여기서 컷을 바꿔야 되고 여기서는 이 멤버를 준비해야겠다. 이런 거. 자, 원 컷츠, 투 컷츠, 쓰리 컷츠. 추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면. 방금 상상했어요. 외롭지 않으려 노력했던 것 같아요. 사람도 많이 만나고 처음에 좀 되게 죄책감을 느꼈던 그거에 대해 너무 설렁설렁 공부하는 것 같고, 다른 나이대나 다른 배경의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게 은근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새로운 거, 창의력은 계속 요구받는 것 같고, 적극적인 거? 연예인이랑 일하게 되면 우리가 막 요구를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나오니까. 1개월 차의 입장에서 저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인 거. 출연진 분들 아니어도 선배분들이나 다른 감독님, 작가님들한테 제가 물어보거나 여쭤보지 않으면 워낙 바쁘시니까 먼저 알려주지 못하는. 그쵸. 그거 먼저 할 거 있나요? 뭐 여쭤볼 거는 뭐 이거 어떻게 하나요? 여쭤보고 하는 자세가 생각보다 진짜 뼈저리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돌 분들 대단하다. 그래도 민망하잖아요. 카메라 보고 애교 부리고. 네. 저는 얘네들보다 더 작고 더 귀여워요. 나 좀 잘났지? 아니요. 근데 DKG가 개그키가 많다고 생각했어요. 리더분이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약간 효과음처럼 나는 소리들이 오잉? 오잉? 이런 거? 오잉? 오잉? 이런 거. 맞아 맞아요. 그래서 뭐가 그리 잘나서 오잉? 오잉? 어어 와우 에어. 어, 이분이 있어서 더 분위기가 훨씬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걸로? 이걸로? 이걸로. 안녕. 힘들어져요. 처음에 간단히
간단히 서로 자기소개하고 악영 선배 소개, 채윤 소개. 두 시간 하면 된다. 금방. 네. 저녁 오늘은 집에서 먹을 수 있겠죠?